안녕.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 과입니다, 오늘의. 자, 이렇게 하면은 얘들아, 어떻게 인간 듣는지 알겠지? 우리 6-1회 듣고, 6-2회, 6-3회 이렇게 있으면 그걸 듣는 거야. 그것들은 다 뭐야? 개념 강의야, 그지? 근데 거기서 6-1하고, unit exercise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유닛 뒤에 있는 그 문제 푼 거에 대한 해설 강의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는 들었을 때, 설명을 다 한꺼번에 그냥 육과 설명 쫘르륵 듣고 개념 정리한 다음에 나는 유닛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고 챕터 테스트까지 풀고 그리고 또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순서는, 페이지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6-1 개념, 그다음에 6-1 유닛 엑서사이즈, 6-2, 그다음에 6-2 유닛 엑서사이즈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진도표에는 우리 천이문 2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뭐부터 들으세요, 이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냥 6, 7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텍스트북이기 때문에 TV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음 강의,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이,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다. 오늘이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이면 금요일에 이제 워크북을 쭈르르르륵 한 듣는 거야, 6강에 대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자, 6강에 대한 챕터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의 교재는 89페이지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테스트 1번부터 볼게요. 자, 빈칸에 이제 보시면 알맞은 말을 골라보라고 1번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항상 기준을 잡아야 돼. 지금 출제자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보니까 선생님 항상 문장 봤을 때 동사 먼저 잡으라고 했던 얘기가 괜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동사 앞에 지금 주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 그지? 그러면 동사 원형 쓸수 없다고 했었고요.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바꿔서 쓸 수도 없었고요. 동사과들은 다 지우는 거야. 그지? 근데 5번도 딱 보니까 얘는 to take라고 해서 to 부정사로 썼으면 답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답은 몇 번밖에 안 돼? 그지. 3번.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동명사만 가능하겠네요. 그쵸? 채점 하시면서 혹시 틀리셨으면 체크해 주시고, 이제 설명을 잘 적어 놔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친구들 있어. 난 맞았으니까. 막 이러면서, 아, 자식들, 열심히 해라. 막 약간 이러면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자기 얘기야. 혹시라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문제를 찍었는데, 맞춘 친구들도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췄어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게 풀리셨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도 적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난 게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된 걸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잘 했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자. 알맞지 않은 곳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문장에 딱 보니까 동사 찾으려고 해서 동사를 찾긴 찾았어. 근데 쓱 주어 자리를 살펴보니까 동명사가 주어라고 했네. 그럼 선생님이 3인칭 단수 취급한댔는데,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건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여야 하는 게 3인칭 단수 취급이다. 그래서 makes라고 썼어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앞에서 끊어. You can get sick. 이랬어.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 근데 by라는 전치사가 나왔지. 나 하나 더. 동사 앞에 끊는 거 연습하라고 했었잖아요. 전치사 앞에 끊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독해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했잖아. 전치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 감히 못 쓰잖아. 어떻게 쓰는 게 맞죠? 그죠? ing 붙여서 일행이라고 쓰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올바른 형태를 골라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동사가 보이네. 그러면 얘 짝꿍을 한번 찾아볼까? 정답은 3번. 그죠? 이렇게 푸는 거다. 금방금방 풀리죠, 얘들아? 자, 5번 볼게요. 밑줄 친 부분과 어법상 쓰임이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 쓰임이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보기부터 분석을 해야겠지? 보기를 딱 보니까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것이래요? 그치.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꼴이 지금 주어고
비동사고, 그 다음에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무슨 자리야? 주격 보어 자리고, 해석이 어떻게 돼? ing 하는? 지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동명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동명사를 한번 찾아봐. 이건 것 같아. 근데 동명사 자리에서도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격 보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러브라는 동사 뒤에 쓰였으니까 아, 목적어 자리에 쓰인 동명사구나. 스타트 뒤에 목적어 ing 자리에 친구이구나. 3번 주어 자리의 친구구나. 4번 어허 그녀의 취미는 컴퓨터를 하는 것이다. 정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5번도 마저 볼게요. 우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동사 뒤에 ing 동사 뒤가 아니라 동사 앞에 있는 ing는 그럼 뭐라고? 주어라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었네요.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두 페이지밖에 없군요. 자, 6번 볼게요. 이거 막다 나와. 우리말의 해석에 바르지 않은 거 골라보래.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였잖아. 그래서 잘한다, 잘 춘다. 괜찮죠? Feel like I 이제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싶다였잖아, 얘들아. 다 바로 나왔네. 뭐랑 같다고 했었지, 선생님이? 뭐랑 같다고 했지? 뭐뭐 하고 싶다. 원, 투, 투랑 같았잖아. 그러니까 느끼다 보다는 뭐라고?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먹고 싶다. 먹고 있는 것처럼 느끼다가 아니라 먹고 싶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3번. spend 시간 ing. ing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be busy ing. ing 하면서 바쁘다. be afraid of ing. 두려워하다.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잘 풀리셨나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 또 볼게요. 띠리리링, 띠리링. 7번. 어법상 이번에는 뭐를 고르는 거냐면, 알맞은 것들 고르래, 얘들아. 그러면 봐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살짝 보니까, 아, 뭐를 하라는지 나알것 같아. 그지? 그래서 지금 practice 다음에 뭐라고 했어, 우리? 뭐 쓰기로 했어? practice는 까먹었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거고, ing를 썼어요. 그다음에 need는 이렇게 얘들아 동사 쓸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need는 뭐라고 했지? need to answer 이라고 고쳐줘야 되고, 그다음에 finish도 우리 뭐였어? 메가펩스 과였잖아. 그래서 뭐라고 바꿔주시면 되냐면 changing이라고 바꿔줘야겠죠, ing. 어이구, 그다음에 decide to leave가 돼야 돼서 정답은 5번이네. choose to, 그죠? 그 다음에 choose의 과거형이 choice라니까, 그죠? to 부정사, 그 답은 5번. 선생님은 꼭 이렇게 하고 풀어.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는 것 나오면 세모 표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들어가지 않은 거 틀리면 안 쓰는 거 했더니 지금 비어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 것 같아? 동사 자리인 것 같고 뒤에 ing를 취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야.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를 고르라는 건데 보니까 얘 투부정사랑 ing 다 취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괜찮아. 그러면 정답 4번이네. 그지? 얘도 투부정사 ing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얘는 ing만 쓰잖아. 그지? 답은 agree. 얘는 agreed지만 agree에서 이제 과거형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래요. 계속 지금 동사 체크하면서 같이 보고 있어. 그죠? 그래서 be good 써야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how about 보이고요. 그 다음에 ing가 보이고 이렇게 쓰였네. 그지? 자, 그럼 볼까? 이번에 keep 다음에 너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를 그지 keep ing 이제 외울 때 됐어. keep ing 계속 ing 하다. 자, start는 둘다쓸수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친구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train으로 바꿔 쓸수 있고 be good 짝꿍이 틀렸어. 그지? at이야. 그지? be good at. 그래서 지금 틀린 게 a랑 c 틀렸어요, 여러분. how about 전치사에서 ing 잘 썼고요. 그다음에 주어 자리에 ing 썼을 때 우리 3인칭 단수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A와 C였고 선생님이 옆에다가 바르게 한번 써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여기다 완전한 문장으로 해가지고 한번 써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다시 쓰라고 했어요. 봐봐. 나는 영화를 봤대. 액션 영화를 봤고 그걸 기억했대. 그러면 내가 뭐한걸 기억하는 거야? 그치. 영화 본 것을 기억한 거란 말이야. 과거란 말이야. 그러면 remember 다음에 ing도 쓸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수 있는데 답을 못 찍어버렸어.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to 부정사였나 ing였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누구 썼었죠? ing. 그죠? 그죠? 그래서 watching 본 것을 기억해요. The action movi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얘도 한 문장으로 고치면 될것 같고 예상 그대로 forget이라는 동사가 나왔네. 그러면서 you have to turn on off the TV. You shouldn't forget it. 뭐를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Have to turn off the TV. TV 끄는 거 잊으면 안 된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나 앞으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to 부정사를 써요. 그래서 have to 그대로 안 쓰셔도 돼요. to에 이미 뭐야? forget to를 씀으로써 have to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turn off the TV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막 시키고 싶어. 막, 누구 해봐. 막, 누구 해봐.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랑 막 옛날엔 너네가 많이 풀고 이랬는데,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죠? 선생님만 푸니까 막,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12번 볼게요. 12번 같은 경우는 A,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틀리면 찌질이야.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찌질이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알고 보면 안 찌질이. decide는 to 쓰죠? give up은 ing 써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첫 번째 이거 제낄 수 있잖아. 그치? 얘도 제끼겠대. 너무 쉽게 끝나네. 몇 번이야? 3번.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얘들아. 그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자, 보니까 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거든. 그런데 지금 tried를 썼고 한국말에 애썼지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주어진 단어 fix예요. 그럼 try ing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려고 애쓰다 이런 뜻이요. 애쓴 거네. 그치? 미안해. 시도한 게 아니라 시도한 거는 ing고 막 애를 써서 노력하는 거는 뭐였지? to 부정사였죠. 그죠? 그래서 뭐를 쓰시면 되냐면 to fix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4번도 보시면 계속 웃었다라고 했어요. 계속 뭐뭐 하다 할 때는 선생님이 keep ing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keep laughing이라고 쓰시면 돼요. kept laughing. 그다음에 자, 15번 보겠습니다. 그럼 같은 유저그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쓰는 거고, 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할때 우리 to 부정사를 썼었어요. 그래서 to speak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표현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이거 혹시 기억나나? Look forward to 이게 전치사라고 했어. 그래서 ing라든지 명사과를 쓰셔야 해요. 그래서 뭘 쓰셔야 하냐면 look forward 여봐 친구들 여기 봐봐. look forward 다 똑같지 여기까지 그지? 그럼 보고 to 안쓴거 빨리 제껴. to 안쓴거막 제껴버려. 다 틀렸어. 그리고 포인트는 여기겠죠 여기. 아하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살아남는 자는 3번이다. 그죠? 자, 갑자기 왜 저래,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가 이쪽에 그 칠판을 비추고 있잖아, 얘들아. 근데 선생님 건너편 창문이 있거든요? 선생님 옷차림을 보면 지금 계절이 언젠지 알지, 그죠? 지금 겨울인데, 눈이 올것 같아. 밖에 보이거든요. 눈이 올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설레요. 왜냐면은 첫눈이거든요. 첫눈을 여러분들과 맞고 있게 됐겠네요. 그죠?
어쨌든 17번 볼게요. 자, 17번은 끊어볼까? 은는이가 근데 아침에 먹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그럼 not 없는 거다 지워버려. 끝! 근데 봐봐. 동사가 있는데 동사 또써 끝! 그럼 정답은 5번. 그래서 동명사를 주어로 취하는 친구고, 동명사 부정 앞에다 하는 거고, 이렇게 동사 3인칭 단수 취급 잘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아, 또 이렇게 올렸어. 무서워. 습관은 무서워. 그 다음에 알맞지 않은 거 고르래요. 이거는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얘들아. 홉 다음에 to 부정사 잘 썼지? 홀 다음에 ing 쓸수 있으나, 그치. 의미도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 지난달에 빌렸던 것을 잊어버렸다. 과거적인 거니까 괜찮잖아. 그지? 그 다음에, stopped working. 여기도 확인해야 되고, 의미. finish to, 끝났다. 확인하기도 전에 끝났다. finish는, 그죠? 뭘 써야 되냐면, cleaning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린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spend, don't, ing. 잘 썼다. 그리고 3번은 그는 멈췄어요. 일하던 거를 멈추고 쉬었어요. 일하기 위해서 멈추고 쉬었어요. 이상하잖아. 그지? 일하던 것을, 과거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걔는 괜찮았고요. 그래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19번 갈 건데 19번 계속 아는 거 찾는 거야. 보니까 지금 주어 자리 ing, 그럼 기억해야 되는 게 주어 자리 ing면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 아주 잘했고. 그 다음에 2번, take. 했네. 그러면 명령문인가? 가볼까? 답이 바로 나왔네. 얘뭐 하는 거 같아? 전치사 뒤에. 그치? going을 써야겠죠? 답은 2번. 근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3번까지 볼게요. 3번, 주어 자리에 동명사, 3인칭 단수 취급. agreed to 부정사. 그 다음에 mind, ing. 다잘 썼네요. 2번만 잘못 썼네. 그지? 그리고 2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환이가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지금 남겨진 자리들이 다 뭐냐면 동사를 이제 활용하는 자리네요. 보니까 enjoy 다음에 그럼 당연히 taking 쓰시면 되겠죠. plan 다음에 당연히 to 부정사 쓰면 되니까 participate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s 다음에 내 꿈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 to 부정사도 괜찮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becoming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둘다 주어 쓰고 비동사 쓰고 to 부정사도 쓸수 있고 ing 써서 얘를 뭐처럼 쓸수 있냐면 주격 보어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주어가 to 부정사 혹은 ing 하는 것이다 라고 쓸수 있어요. 주어가 to 부정사 혹은 ing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형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완벽하다. 20번에서 끝이 났네요. 이렇게. 자, 올라가 볼게요.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서 20개 중에 몇 개를 맞으셨는지 한번 써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 개수를 보고, 이 챕터는 잘한 것 같다. 이 챕터는 좀 복습이 필요한 것 같다. 감이 좀 오니깐요. 반드시 몇개 맞았는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을 꼭 반드시 가져주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아주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좀 길었을지도 몰라. 막 영상 보고 문제 풀고 영상 보고 문제 풀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지?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으니까, 자, 오늘도 육과를 열심히 끝낸 나 자신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좀, 한 10분 정도? 쉬시고, 숙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이거 영상 끝났잖아. 그럼 이제 다음에 숙제 제출하실 때 어떻게 하면 돼? 숙제 제출하실 때, 이제,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보면 이거잖아. 그치? 다음 시간 숙제 제출하는 시간대는 요거를 보내면 되는 거야.
오답 노트, 지금 개념 노트랑 챕터 6, 그죠? 이거 워크북 풀려져 있어야 돼요. 워크북 46부터 51페이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봐봐. 오늘 수업 들은 텍스트북 필기 사진 있지? 그것도 같이 보내야 돼. 그거를 금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진도 들으셔야 될 거는 워크북에 대한 6과 진도를 다 들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인강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죠? 이게 숙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야. 이해 안 가실 리가 없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